우리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서부터 마태라고 불리우는 이 세리가 부름받는 장면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기는 지금 2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가 지금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뉘어지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일 북쪽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디쯤일까요? 평안남북도 쪽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지역의 황해도 경기도쯤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가 뭐 충청도 또 전라남북도. 전라남북도 쪽을 유다라고 합니다. 유다 땅. 가운데 쪽을 사마리아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위가 갈릴리예요. 처음에는 이 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지역의 특징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험했던 지역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여기에는 원래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다스렸는데 통치를 했는데 워낙 잔인하게 통치를 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안 그래도 아래 위로 서름을 받는 혼합족들인데 그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포악하게 정치를 했습니다. 분봉왕이면서 로마 정부에서 교체를 했죠. 그렇게 해서 부임한 사람이 그 유명한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누가 통치를 했는가 하면 분봉왕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통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통치 스타일과 백성들이 갖는 심성이 다 다릅니다. 때문에 갈릴리 지역은 이 자치권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중앙지역인 사마리아 땅은 빌라도가 통치를 하면서 총독이죠. 로마 정부의 지시와 정치적인 원칙을 따라서 마음대로 통치를 못하고 그 질서대로 통치를 나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이 세 지역이 분봉왕이 있다 보니까 모든 세금들이 자치적으로 거두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갈릴리 쪽은 철저히 나름 자치권이 강화되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헤롯 안디바의 지시에 의해서 고용된 명령에 의해서 채용된 이 세관원들이 더 백성들을 쥐어짰어요. 왜? 로마 정부가 거기는 쉽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유대나 또는 중앙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에는 로마 정부의 입김 때문에 마음대로 세금을 과도하게 책정을 하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조금 해먹긴 해먹었어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백성들의 등골을 빼는 일들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 악명 높았던 세리들이 주로 이 갈릴리 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오늘 세리가 바로 그 지역의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와 지역적인 특징을 알고 오늘 내용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예수님 만나서 개명된 이름이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가 됩니다. 근데 이 세리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그 하이클래스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최소한 이중 언어는 가능해야 그 세리직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변가에 이 세관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수를 거두어 드립니다. 근데 그 당시 문헌을 따라 항목을 보면
참 지독하게 백성들의 혈세를 빨아먹었어요. 심지어는 마차가 지나가면 바퀴의 두께에 따라서 세금을 더 먹이기도 하고 덜 먹이기도 했습니다. 또 바퀴의 숫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인두세가 있고 정세가 있고 별의별 항목의 세금들이 다 만들어져서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물론 규정된 월급이 따로 있고 그 이상을 받으면 모든 것들이 자기 몫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목돈을 만질 수 있고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을 먹지만 이 자리를 누구나 내심 탐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원의 성격상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는 또한 아니에요. 장부를 적어도 기록할 수 있어야 되고 세수에 밝아야 되고 특별히 수많은 외국배들과 대화를 하려면 세금을 거두려면 또 행정처리를 하려면 언어적으로도 탁월한 감각이 있어야 했어요. 그 인물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갖는 내용을 보면 아마도 레위 지파의 혈통인 듯 싶어요. 이렇게 이름을 그 부모가 지을 때에는 적어도 이 아들에 대한 어떤 평생을 걸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너는 제발 이런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모의 소원대로 가지는 자녀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흔치 않죠. 그는 성장하면서 똑똑한 머리와 가정적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그는 계속 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오르고 또 오르고 올라가 지금은 세간원에 앉아있는 사회적으로는 톱클래스가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재미있는 질서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을 중심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쫓아다니는데 지금까지는 아랫계층의 소외된 자들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 전신이 마비가 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전부 사회적인 낮은 위치에 소외된 그룹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만난 적어도 레위라 하는 이 세리는 낮은 계층은 아니에요. 나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선 정직하게 시대적 배경의 흐름을 잘 타서 사회 톱 클래스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인생이 허로워요. 인생이 퀭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물입니다. 그는 몇 가지로 진단할 수가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동족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똑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마치 그 전염병이 걸리듯 똑같이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철저히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당으로부터 그때는 다 출교를 시켰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뭘 포기한 겁니까? 나름 그 당시 유대교인 신앙을 포기한 거예요. 참 대단한 인물이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기대를 저버린 이후로 부모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입니다. 그 양심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람인데. 그리고 세리에 대한 그 당시에 평판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매일 거기서 수많은 돈들을 거둬들이지만 하루의 삶이 그 인생의 맛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은 결국 모조품 행복이었어요. 마치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 성공을 이루었던 롯의 인생의 결말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모든 걸 누리고 정상의 자리에 올랐지만 아팠어요. 불행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기자는 롯의 인생을 이렇게 추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롯이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심령이 날마다 상하니라. 그 말은 겉으로는 번지르 했는데 속은 푹푹 썩고 있었다는 얘기. 정말 이것이 내가 추구했던 성공의 목적지인가? 그토록 목말라서 헐떡이며 잠 못 이루고 붙잡았는데 거품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흔들거리는 배에 올라탄 느낌으로 세관에 앉아 있는데 한 낯선 청년이 지나가시다가 세리를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본문에는 처음 만난 듯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처음 만난 게 아니죠. 이 사회적인 나름 위치가 있었던 세리에게는 이미 일찍이 베드로처럼 또 다른 제자들처럼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들으면서 뭔가 한 구덩이가 계속 허물어져 나갔을 겁니다. 아, 저분 참 신비하다. 뭔가 우리 정곡을 찌르는 것 같다. 맞아.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얘기 같은데 어떡하나 매일 흔들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흔들리면서 모든 생물들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식기처럼 흔들리는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레위는 지금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도 세속적인 타락의 길에서 헤매이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그 세관에 앉아서 벌어먹어야 되니까 출근은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새날이 희망차야 되는데 끔찍한 거예요. 오늘도 그 세관에 앉아서 나는 그 동족들의 따가운 시선을 맞아가면서 또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되나. 노찬이, 여러분, 이미 돈맛이 들인 사람이 쉽게 놀 수 있겠습니까? 못 나요. 그렇게 결단이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뭔가 한번 중독이 되고 길들여지면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사람은 누구든지 위로는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사실 더 어려운 게 아래로 내려가는 게, 모든 걸 내려놓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오늘 여기 번역상에 조금 우리가 교정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27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사실 버렸다는 말보다는 그것들로부터 떠났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물론 둘러치나 매치나 의미는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뉘앙스는 조금 다르죠. 이것은 사실 이 세리가 버렸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그렇게 못 떠나고 주저앉아 질퍽거리던 삶의 현장을 떠났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떠났다. 자, 그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것은 단번에 되어진 일은 아닙니다. 이 따르니라라는 말이 놀랍게도 재미있는 표현인데 문법을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계속 그 따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 데럴복이나 앵커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어요. 온전한 쫓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해석도 타당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았던 의도와 목적 가운데 처음부터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인지해서 정확히 쫓았던 제자는 없어요. 다 나름 한자리를 차지할 기대나 한 몫을 챙길 의도를 가지고 주님의 부름 앞에 응했던 제자들이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레위도 그와 다를 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쫓으니라는 말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도 계속 쫓고 따르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실하게 적용되는 문장입니다. 우리도 지금 목사로 살고 장로로 살고 간사로 살고 성도로 살지만 계속해서 온전함 쫓음을 위해서 무슨 과정에 있는 거죠? 그 쫓아가는 길 노중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저는 유의미하다고 봐요. 처음부터 번쩍 한꺼번에 모든 것이 깨달아져서 이거다 하고 쫓아 일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가는 길의 의미를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앵커 바이블이나 데럴복의 기록에 보면 이 세리가 모든 걸 버리고라는 말은 더 좋은 어떤 것을 기대해서 쫓아 나섰을 수도 있었다. 네,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세리가 그 명석한 두뇌와 익숙한 행정력과 또 고매한 지식으로 뭘 기록하게 됩니까? 동족을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10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이런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10장 2절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야 여러분 제가 헛소리가 다 나오네요. 여러분들 보고 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감탄사를 얘기하다가 글자와 글자 간에 간격이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야 그러는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세리 마태. 여러분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으로 들어온 직업군입니까?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글을 자기가 쓰면서 뭐라 그러죠? 세리 마태라고 씁니다. 유독 직업을 자기 이름 앞에만 밝혀요. 다른 제자들 이름 앞에는 겨우 뭐 그 부친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외엔 수식하지 않는데 자기 이름 앞에만 세리 마태라고 밝힙니다. 이분에 대한 또 하나의 생애 전 먼 훗날의 결론이 뭐냐 하면 신기하게도 오늘 누가복음에 부름받은 장면과 또 하나는 예수님을 초대해서 수많은 동료 세리들과 함께 식사한 장면 외에는 딱히 소개되는 사건이 없어요. 그냥 몇 군데 이름만 열거될 뿐입니다. 일체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 사복음서를 통해 특이한 기록이 없어요. 자기가 붓을 들어 이런 글을 쓸 정도면 마태복음에도 좀 그런 엇비슷한 글들을 써놓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직접 쓰는 글일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텐데 일체 자기에 대해서는 소개나 글이 없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에서 구약을 가장 정통하게 많이 인용한 학자입니다.
엄청나게 구약을 많이 인용해요. 그런 걸로 봐서 그는 어쩌면 우리네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아요. 그는 일찍이 좋은 가문과 혈통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기대를 따라 열렬하게 메시아를 희망하며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엇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원래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어디서 발견했죠? 바로 그 사회의 가장 증오의 현장인 세관에서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묵직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어중간한 삶의 위치에서 고뇌하고 흔들거리는 청년들이나 성도들의 일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주변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몰려 들어오고 좁혀져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야 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불현듯 부르시는 날이 와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냥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죠. 안 그래도 울고 싶었는데 누가 뺨을 건드려 준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여기는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참 오래전 일인데 어느 의사분이에요. 젊은 의사인데 잘 나가는 의사였어요.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근데 이분이 산부인과를 전공하셨습니다. 한날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뭐 저도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하자니 이제 앉아 이제 대화를 나누었죠.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때 40 중반이 됐을 나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많이 형님이었죠.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제가 과목이 산부인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 의료 현실에서 낙태 수술을 피하지 않고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끝에 직업을 바꾸든지 과목을 바꾸든지 결단을 해야 될 텐데 목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치겠더라고요. 이 말 한마디에 남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의사하다가 무슨 직업을 하겠어요, 집사님. 차라리 과목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그때 오래전 일이니까 뭐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봐요. 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과목을 바꾸십시오. 근데 현실을 들어보니까 참 힘들겠더라고요. 매일 그 신앙적 갈등 앞에서 월급은 많이 받고 돈은 들어오겠는지 몰라도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지 말고 그러면 지금 늦긴 했지만 의사라는 직업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다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목을 바꾸십시오. 근데 그분이 과목을 바꾸기로 결정을 하고 사직서를 냈어요. 그럼 과목을 진짜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공의를 이제 개업을 했죠. 그 후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서 뭐 지금은 계속 의사 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벌써 30년 가까이 지난 일이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그 현실은 오늘 이 마태라 불리우는 세리처럼 그렇게 때로는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이 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첫 단임 목회를 했어요. 저는 첫 단임 목회를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인 목회죠. 근데 한 번은 어느 지역에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인데 리코어상을 해요. 리코어상이라는 말은 이민 생활하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할 겁니다. 만 술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겁니다. 딱히 이민자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자 사회 속에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웬만한 그저 교회 성도들은 다 넘어가고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30대 목사예요.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근본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서 뭐 아니면 돕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게 문을 닫기 전에 이제 반쯤 내리게 하고 저 구석으로 두 집사님을, 장로님 한 분, 아내가 집사님이니까 모시고 이렇게 쪼그자에 앉아가지고 간단히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늦은 시간이죠. 그리고 제가 아주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로님, 이거 말고 딴 거 할 거 없어요? 그랬어요. 미쳤죠. 예? 30대 목사가 밤늦게 신방 가가지고 지금 멀쩡히 영업 잘하던 영업 현장에서 문 닫기 전에 이거 말고 딴 거 할 것 없어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죠. 근데 때로는 그런 무지한 방법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장로님 눈을 봤어요. 툭툭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참 잘 말해줬어요. 저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괴로웠는데 누가 건드려주길 바랬던 거예요. 목사님, 오늘 갑자기 이렇게 신방 오셔서, 저도 이제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다가 그냥 들린 거예요. 연락도 없이. 놀랬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 안 했어요. 그리고 묻지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무렵 즈음에 그분이 막 각이 있을 시간인데 한낮에 교회를 찾아왔어요. 아주 얼굴이 밝아요. 어이, 장로님 각이 안 계시고 낮에 이거 웬일이십니까? 목사님, 저 어제부로 가게 문 닫았어요. 예? 뭐 하시려고요? 그리고 저 자동차 딜러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오는 길입니다. 딜러 하긴 늦은 나이거든요. 그런데도 딜러 하겠다고 바꾸겠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지적해 줘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교인들 볼 면목도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그때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제 방식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불현듯 생을 살다가 그렇게 어떤 나를 따르라는 천둥 같은 그리스도의 소명 앞에 생의 결단을 요구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특별히 우리 3일의 성도들의 또 한 주 속에도 끊임없이 그런 그리스도의 소명과 부름 앞에 여러분들이 좌면 우고할 것 없이 그것이 즉각적이든 묵상을 통해서든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복된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